십자가 모양이네요. 네, 십자가인데 그렇죠? 이제 포인트 안무가 네. 이런 십자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해서 네,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컨셉 장인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준비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숨 차지 않네요? 근데 이걸 연습하면서 체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5kg 빠지고 체력은 늘고. 네, 건강해졌어요. 네, 여러분 포커스를 집에서 7번씩 추시면 네, 몸도 건강해지십니다.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게 우리가 돼야 말이죠. 아유. 네. 일단, 이번에, 이번 앨범 컨셉 자체가 감사합니다. 컴백 무대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네, 열심히 한 만큼, 네, 잘 했다고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잘. 앨범 컨셉과 타이틀곡 소개를 또 직접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미니 앨범 3집, The Hours는요,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게 수록곡부터 타이틀곡까지, 비슷한 컨셉이 하나도 없고요. 되게 섹시, 청량, 파워풀한 모습,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 타이틀곡 포커스는요. 사랑하는 천천히요. 제가 천천히. 네, 천천히. 사랑하는 애인이나 뭐 팬분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오직 너만을 위해 포커스 초점을 맞추겠다. 라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이고요. 제가 또 작사와 안무 메이킹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김동완 씨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녹아있는 앨범이라는 소리 같은데 그 7시 3분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깊이 담긴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서브타이틀 곡은 이것과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만큼 7시 3분이라는 숫자가 누구에게는 끝을 내고 네, 잠에 드는 시간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시 3분에 주로 잠이 드는 편이에요? 깨어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이제 좀 규칙적으로 잘 때는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뭐 밤샘 스케줄을 한 날에는 이제 또 잠에 드는 시각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저한테 딱 의미가 딱 나는 것 같습니다. 7시 3분 네, 의미가 녹아든 앨범이고요. 실제 안무 구성하시면서 또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에 안무가 없거든요. 사실 2절의 안무도 2절 후의 안무도 1절과 똑같은데 사실 좀 겹쳐서 이제 수정한 부분이 큰 포인트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네, 조금 줄인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한 2% 정도. 이 아까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네네. 굉장히 또 상반된 이미지를 좀 잘 녹이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도 에피소드가 있겠죠? 네,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브릿지에 이제 서서 이게 착 돌고 이런 안무가 있어요. 네네. 네. 이걸 찍을 때 제가 탈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가 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하는데 네. 이 볼이 쏙 들어가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네네네. 요거 지금 기자님들이 좀 찍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좀 안쓰러운 게 지금 땀이 볼에 지금은 괜찮죠? 탈수까지는 아니죠? 아 지금은 네, 탈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 정도.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빼어날 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 물 좀 준비해놔 주세요. 우리 김동완 씨 쓰러지면 속상합니다. 타이틀곡 제목 포커스, 우리 포커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소개 부탁해 주세요. 포커스에 그러면은 안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안무요? 네, 네, 어제 팬분들이 브이라이브에서 네.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춤춤주춤이라고 네. 네.
하이라이트 부분에 나오는 춤인데 참 센스 있는 이름이에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맞춰지는 포커스 달빛 따라 빌러스. 네, 이런 춤이거든요. 어, 이렇게 주춤주춤 걸어가는 거. 네, 약간 좀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엉거주춤도 나왔었어요. 아, 엉거주춤. 주춤주춤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